여러분, 오늘은 맛있는 다이어트, 먹으면 살 빠지는 빵, 키토 식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동 할머니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사각 식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코넛 가루 50g을 넣어주세요. 아몬드 가루는요, 20g만 넣겠습니다. 차전자피 가루 30g 넣어주세요. 베이킹 파우더 10g만 넣어주세요. 소금은 1/2 작은술 넣어주세요. 이제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계란 4개를요, 잘 풀어주세요. 뜨거운 물 150g 넣어주세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10g 넣어주세요. MCT 오일 20g입니다. 잘 섞어주세요. 달걀물에 반죽물을 조금씩 구워가면서 빠르게 저어주세요. 만들어 놓으신 빵가루 다 넣어주세요. 골고루 잘 반죽해주세요. 여러분, 계속 저으니까 반죽이 굳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될 때까지 반죽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틀에 기름칠 해주세요. 반죽을 넣어주세요. 이제 겉표면을 이쁘게 잘 마무리해 주세요. 사각 식빵을 만들 거라서요, 뚜껑을 닫아 주세요.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180도로 1시간 구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1도 안 들어간 맛있는 사각 식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선 저랑 같이 창동 할머니 샌드위치 맛있게 만들어 먹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